저 동생이에요. 동생은 애기니까요. 아니야, 너 까는 거 먹어, 까는 거. 텔이 기분은 네가 컨트롤하는 거지? 엘리랑 화해. 싫어, 엘리 안 잡잖아. 엘리 삐졌대. 흥하잖아 또. 엘리야, 언니가 엘리 사랑해 그러잖아. 난 다른 데서 살 거야. 너 옛날에 응가 맨날 나오잖아. 응가 마려워. 그때 텔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응가 마려우면 방으로 숨었어. 응가가 안 나오니까 테리가 똥구멍이 아프고 그러니까 응가 안 한다고 숨어버렸어 계속. 화장실. 빨리 빨리 서둘러 서둘러. 응가를 힘을 주는데 막 이거 땀이 뻘뻘한데 안 나와. 다 변비 있잖아. 우리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뭐. 맛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테리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키위농장. 키위농장이에요? 키위농장이야? 뭐 비슷합니다. 우리 여기 키자니아인데 테리가 엄청 오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놀러 왔는데 사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던 게 여기 직업체험이 있대요. 내가 어렸을 때 직업체험을 여러 가지 했었다면 내가 무엇이 됐었을까? 뭐 하고 싶었어? 나? 난 청담동 며느리. 청담동 며느리? 우리 갑니다. 안녕 출동 따라오세요. 렛츠고. 근데 나도 기대돼. 왜? 나도 어릴 때 막 과학자 되고 싶고 막 이랬잖아. 근데 여기 과학. 오빠, 막 이런 어렸을 때는 다 뻔해.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었어. 아, 진짜? 현실 감각이 없었을 때니까. 그렇구나. 래프 미스 코리아 될 수 있어. 우와. 말 돌리지 마. 우와, 태리야 엄청 재밌겠다, 너. 대박. 우와,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체험도 있나 봐. 왜 그래? 하기 없고.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색종이 잡아볼래? Right. You wanna try? Yeah. 외면하고 있어. 테리가 엄청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한 번은 한 4일 5. 소방차 지나간다. 아 여기 좋네. 아 여기 좋네. 어떤 날은 애가 응가를 힘을 주는데 막 애가 땀이 뻘뻘한데 안 나와. 검색을 해보니까 응가를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긁어내니까 이제 그 약간 딱딱하더라고요. 앞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나오면 똥만 나오면 되는데 막 피가 얼마나 아프겠어 애기가. 그러니까 막 울고 애는 울고 막 변비 약 같은 거 있잖아. 응가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마그네슘이랑 두파락이랑 폴락스산 두 개 다 먹어봤고 저희는 폴락스산으로 오래 먹었었어요. 한 재밌네. 저 우리 테리 시켜야겠다. 변비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도, 얘는 너무 어린데 이렇게 약을 오래 먹어도 되냐? 이거 약간 아이한테 해로운 거 아니냐며 별 고민을 다 하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물을 일단 많이 먹여라. 과일, 채소를 먹여라.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과일, 채소 안 먹는 거 알지? 절대 안 먹지. 나도 안 먹는데. 파인애플, 키위가 변비에 너무 좋다고 하는 거.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키위는요, 잘 먹이면 아이들이 응가 잘 합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 과일은 무조건. 마침 키자니아에서 제스프리 여기 부스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테리도 얘도 절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감사 인사하러 온 거거든요, 여러분. 너 옛날에 응가 안 나왔을 때 기억나? 엄마가 응가 안 나가지고 테리 막 아빠가 응가 이렇게 빼준 것도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기억나. 어? 기억이 나? 진짜? 지금은 잘 나오지? 너 왜 잘 나오는 줄 알아? 키위 먹어서. 그렇지. 엄마가 키 엄청 잘 챙겨줬지. 키 많이 먹어. 응가가 부드럽게 쭉 바나나처럼 나와? 아니면 딱딱하게 염소똥처럼 나와? 부드럽게 쭉 나와. 어떻게? 뭐처럼? 바나나처럼. 맞아요. 나도 자, 그래요. 지렁이처럼. 지렁이처럼. 작은 습관으로 큰 결실을 만드는 이곳 키자니아 제스프리 키위농가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키위 평소에 자주 먹어요? 네. 정말요? 애가 저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얼굴이 진짜 우리 남편이랑 너무 똑같아. 그래? 저 모자 써봐. 내가 볼 때 문태리랑 되게 똑같으니까 모자 없어? 그린 키위. 그린 키위를 수확해보고 싶나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한번 수확을 해볼까요? 과즙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있어요. 어잉? 조금 힘들면 선생님 도와줄게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어, 요거. 이거 해봐요. 오, 요거 해봐요. 짠! 따봉 나와요, 안 나와요? 따봉 나와요! 아!
오늘 키위 연구원으로서 잘 활동을 해주었으니까 키위 스페셜 세트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박수! 오른손 주먹 쥐고 지유 잘했습니다. 패션쇼! 어, 여왕이 옷 다 입어볼 수 있대. 테리는 진짜 이제 비행기 타야겠다, 너. 엄청 예뻐, 테리야, 너. 진짜 완전 자, 너무 예뻐. 일로 와. 예쁜 표정 지어봐, 예쁜 표정. 둘, 셋! 하트, 손하트. 네, 손하트. 생각난다. 키위 생각난다. 우와. 우와. 네, 잘 먹겠습니까? 엘리도 어린이집에서 지금 응가가 염소똥이 나온다는 연락이 왔어. 아, 호호 안 불어도 돼. 안 뜨거워. 안 뜨거워. 호우. 앉아서 먹으세요. 아뜨. 먹으세요. 암 하세요. 맛있어? 짠. 달콤하고 상큼하다. 우리 스티커도 한번 해볼까? 고마워. 이 키위 말이야. 맞아. 엘리는 이거 해. 자. 엘리는 선글라스 껴. 자, 나도 선글라스 낄게. 끼고, 아우, 야, 눈부시다. 이 제스프리 바캉스 스티커로 키위를 꾸미는 거야. 이 키위를 꾸미는 거지, 우리를 꾸미는 게 아니야. 아, 그런 거였어. 어쩐지. 제스프리, 엘리야. 키위 더 갖고 올까? 제스프리는 뭐야? 제스프리. Hi, Jess-free. Hi, Terry. How old are you, Terry? I'm 6 years old. Do you like kiwi? Yes. 왜냐면 키위가 C가 들어있어가지고 C가 뭐냐면 C가 있어서 예뻐. 어, C가 있어서? 아, C가 영어인 줄 알고 C라고 하는구나. 아, C. 아, C가 있어서 There's seed in the kiwi. 나 아까 seed로 보거든. 엄마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게 못 알아들은 거지. 그랬구나. 그러니까. seed가 있어서 그게 예쁘고. 학교에서 알려줬어. 어머나, 우리 딸이 천재구나. 그래서 좋아했구나. 엘리도 응가가 딱딱하게 나오는데 엘리한테 좀 설명 좀 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야, 이 키위를 먹으면 변비 안 걸리고 똥이 잘 길게 나와. 먹어봐. 옆 3초 한번 먹여줘.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괜찮겠어요, 저기 3초? 지금 잠깐만요. 이거 지금 3초 안에만 주면 돼. 어. 엄청 작아. 너무 상큼하다. 에휴, 답다. 다 변비 있잖아. 우리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뭐. 우와. 이제 다들 이제 변비 걱정 이제 끝난 것 같아. 꾸준하게 잘 먹으면 그 어떤 과일보다 섬유질이나 비타민C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해결에 좋고. 엘리 신났어, 지금. 그래서 그 어머니 샐러드 드레싱 만들어서 지난번에 해주셨잖아. 아~ 그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되게 맛있어. 이게 상큼하고 저게 달콤한 게 있어서. 아니면 요거트에 잘라갖고 조사서. 아, 맛있겠다. 아, 너무 조스는 것보다 좀 큼직, 깍둑썰기처럼 좀 큼직큼직해서 같이 요거트로 드셔도 좋고. 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시락 싸고 되겠다. 어, 하여튼 그랬다. 웬만하면 사실 약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으니까 키위를 이용하셔서 건강에,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어른들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먹어서 아이들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가장 좋고. 테리야, 이제 응가 너 잘하지? 네. 응가 할 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자, 제스프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하루 1일 1키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다 좋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 더보기란에 SNS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참조해서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선물. 자, 밑자는 과정원이 재밌게 아이고.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엘리야, 띵 해줘, 띵! 띵! 그렇지! 우리 화장실에 빨리 서둘러. 너 뭐 때문에 그래? 아이, 키위 먹어서 그래. 이제 잠깐. 아니, 테리가 계속 아까 키 많이 먹었잖아. 근데 갑자기 자기 응가 마렵다고. 테리 엄마가 안 도와줘도 되겠어? 안 도와줘도 되겠어. 나 이제 다 컸지? 다 컸네, 우리 딸.